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올란보입니다. 아,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, 이 제품입니다.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멋지고 세련돼 보이고 모든 것 다 갖춰진 그런 제품인데요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림 가방, 예, 보조 가방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, 뭐 컴포트 백 이렇게도 말을 하죠. 다른 제품보다도 상당히 높아요. 상당히 높습니다.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.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. 보통 이제 살림 가방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높이인데, 얘는 이 정도 10cm 정도의 높이가 더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소모품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층을 열어보면요, 일단 이렇게 지퍼가 나옵니다. 지퍼. 무슨 용도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? 상당히 넓고, 어떤 거든지 다 뭐 들어갈 수 있어요. 쭉쭉 늘어납니다. 쭉쭉 늘어나가지고, 뭐든지 팍팍! 팍팍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. 충분합니다. 충분해요. 이런 지퍼가 있고,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. 한 높이는 10cm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소모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칸칸이 칸마다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무슨 뭐 다 들어가겠죠? 웬만한 거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낚시 줄이라든지 뭐 니퍼, 뭐 스토퍼, 편납, 모든 게 이런 거는 전부 이쪽으로 다 진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안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설명드릴게요. 이 지퍼가, 이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방수 지퍼예요. 일반 지퍼보다도 가격이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. 그리고 이 원단 자체는 옥스퍼드 600D 원단이거든요. 굉장히 질기고, 일단 기본 방수는 돼요. 생활방수라고 그러죠. 생활방수는 기본적으로 됩니다. 저는 이 제품 딱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쁜 자수 모양. 이거 다 자수로 되어 있거든요. 자수로 되게 고급스럽죠. 그리고 이거 누빔 처리되어 있는 거, 카무 누빔, 정말 고급스럽습니다. 거기다가 방수 지퍼까지,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잘 만들어진 제품 같아요. 그리고 아래 지퍼를 열어보면 일단은 이게 나옵니다. 멜빵끈입니다. 멜빵끈. 어떻게 뭐 체결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이렇게 체결하고 이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어깨끈이 들어있습니다. 어깨끈도 이렇게 어깨 안 아프게 하나 이렇게 덧대어져 있네요. 좋습니다. 속 구조는 다른 살림 가방이랑 똑같아요. 비슷하네요. 예, 단단하게 판이 사면에 되어져 있고, 바닥도 딱딱한 걸로 잘 되어져 있고, 굉장히 짱짱해요. 사람이 앉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짱짱합니다. 단단하네요.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십니까?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굉장히 이쁘네요, 디자인이. 일단 이 카본 누빔 자체도 되게 이뻐 보이고, 이 원단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고요.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보조 가방 같아요. 컴팩트 백. 이 제품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싼 거 사셔가지고 금방 찌그러지고 금방 버릴 바에는 좀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좋은 가방을 구매하시는 게
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10만원 초반대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여러분에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올란보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